서방 영어 독해반성 백지에 기본 독해 백지에 편이죠. 주제 제목 빈칸 16번째 시간 10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어요, 그죠? 다른 거에서 보시면 선지를 먼저 보시는 거죠. 우리가 찾는 것이 제목이니까 그죠? 먼저 선지를 보시면 있느냐, 그죠? 그 사이에 컴뱃하면 전투 싸움 스포츠 사이에 분간 분별 그죠? 분별 분간 경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느냐 그죠? 전투 스포츠는 말하겠습니다. 싸우는 육체적인 뭐 접촉이 심한 그런 스포츠를 말하겠죠, 그죠? 전투 스포츠는 반영한다. 인간의 공격성이죠, 그죠? 공격성을 반영한다. 결코 허락하지 마라. 너의 공격적인 충동이 너를 소비시키도 그죠? 너의 공격적 충동, 그죠? 충동이란 말이죠. 공격적 충동이 너를 소비시키도록 하지 마라. 국제적인 분쟁 만들어낸다. 새로운 군사적인 동맹, 뭐 전투, 그죠? 나왔고, 뭐 스포츠 나왔고, 공격성 나왔고, 그죠? 이런 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전투 스포츠는 보다 흔하다. 그 사이에 억압받는 자, 그죠? 어프레스팅 하면 억압하는 자, PP니까 억압받는 자들이 되겠죠? 억압받는 자들 사이에 요런 이야기들이죠? 요런 이야기들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왔다. 일반적인 믿음이. 자,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 왔다. 있었다죠. 그러면 첫 번째에 이렇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죠? 이런 걸 뭐냐, 우리가 통념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뭐가 된다?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95% 된다. 요 믿음의 뭐가? 반대가 뭐가 된다? 반대가 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5% 요 믿음의 반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것의 반대가 그죠? 있었다, 일반적인 믿음이. 스포츠는 방법이다. 감소시켜주는, 폭력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 스포츠가 폭력 감소하고는, 그죠?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뭐다? 폭력을 더 조장한다고. 이런 게 되겠네요, 그죠? 인류학자인 리차드 스피스는, 그죠? 스파이스는 테스트했다. 이 개념, 어떤 개념? 앞에 말한 개념이겠죠, 그죠? 믿음에 관한 개념, 뭐다? 스포츠가 뭐 한다는 것, 그죠? 폭력을 뭐 한다? 폭력을 감소시킨다. 이 개념을 테스트했다고. 뒤에서 전형적인 연구에서 관계. 스포츠와 폭력 사이에 집중, focus in, 그죠? 집중하다죠. ing잖아요. 분사구문이 되면 컴마 반대편에 주어 누우니까 he죠. 이 he는 누구예요? 그죠? 요 사람이죠. 인류학자인 이 아저씨죠. 이 아저씨는 집중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집중을 했다. 그가 부르는 것, 그죠? 그가 competitive sports, 그죠? 전투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했다, 그죠? 그런 스포츠, 어떤 스포츠? 포함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접촉 뭐 사이에 뭐 상대방 사회 혹은 뭐다 시뮬레이션 되어졌던 전쟁이죠. 이런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인 전투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해서 그는 가설을 세웠다. 만약 스포츠가 이라면 대안이라면 폭력의 대안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죠? 기대할 것이 찾을 것을 무엇을 인버스가 반대죠, 그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혹시 역함수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역함수. 그죠? 우리 함수의 영어는 뭐라니까? 그죠? 기능의 펑션을 사용합니다. 우리 펑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역함수는 뭐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정도면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버스 펑션보다 역함수, 반대죠. 반대 관계를, 그죠? 찾기를 기대할. 그러면 찾을 것이다. 뭐 사이에 인기, 컴패스퍼츠의 인기와 뭐 사이에 빈도. 뭐 강도, 전쟁의 빈도와 강도 간에는 반대, 역함수의 관계, 반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죠? 반대적인 연관성, 역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뭐라면은 스포츠가 뭐 한다면, 그렇죠? 폭력을 감소시킨다면. 즉, 다시 말해서, 보다 많이 뭐 하면은, 그죠? 보다 많이, 그 전투 스포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축구나 복싱 같은 거죠. 덜 할게요. 전쟁이 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요 가설 내고 실험한 거는 그죠? 또 요약했죠. 사용해서 인간관계 영역의
파일들을 방피죠. 이거를 이용해서 또 뭐다? 20개의 사례의 샘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스파이트 그 사람은 테스트했다 가스를. 그리고 발견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실험이나 우리가 연구를 하면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결과죠. 이 결과가 뭐가 될 것이다? 주제가 되는. 우리 초점은 바로 결과로 가야 됩니다. 그가 발견했으니 요 뒤에 중요한 상당한 관계를 그 사이에 컴팩트 스포츠하고 전투 스포츠하고 폭력 사이에는 뭐다?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죠? 뭐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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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다. 뭐가 아니라 역적과 역관계. 역관계가 아니라 그의 가스를 역관계. 역관계 뭡니까? 스포츠를 많이 하면 폭력이 줄어들 거라는 이런 역관계가 아니라 뭐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뭐다. 직접적인 관계가 되죠. 다이렉트와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스포츠를 많이 하면 폭력이 늘어난다죠.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 믿음 여기 보냈습니까? 통념이고 이 통념에 반대니까 이런 스포츠가 폭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 망한다 이 점가시키는 그런 경우다 그죠? 그거를 찾으면 되겠네 그죠? 뭐에 따르면 서프라이저 분석에 따르면 보다 많으라면 많을수록 그 인기 많 컴패스 스포츠 인기 많으면 많을수록 뒤에 사이에서 더 많을 것 같다 그 사회는 연루될 것 같다. 그죠? 뭐하고 전쟁에 연루될 것 같다. 그런 스포츠를 많이 하면 전쟁도 많이 하는 거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끌어들였다. 분명한 결론. 결론이 나왔죠. 결과. 컴팩트 스포츠는 대안이 아니다. 전쟁에. 그러나 오히려 뭐다. 반영이다. 똑같은 공격적인 충돌. 인간 사회. 얘가 바로 뭐다. 요 결론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답이 되어지는 거겠네요. 요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선지로 가시면. 됐습니다. 그죠? 컴팩트 스포츠는 인간의 공격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거울이다. 반영한. 다음 말입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통념에 유용한 그런 문제가 그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다. 이제 누가 읽어봅니까? 있어 왔다. 있었다. 일반적 믿음. 거기까지가 동격이죠. 그죠? 요 믿음하고 그죠? 그 belief하고 대비야가 뭐가 된다? 동격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 그죠? 스포츠는 방법이다. 감소시켜주는 폭력을 감추는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인류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그죠? 이 사람은 테스트했다. 이 개념.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그렇죠. 요 믿음에 관한 개념을 테스트했다. 그죠? 어디에서? 전형적인 연구, 관계에 관한 연구, 뭐 사이에 스포츠와 폭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전형적인 연구에서 그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니까 항상보다 이게 실험하면 항상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집중해서 어떤 펄 A죠. A를 B라고 부른다. 그죠? A를 B라고 부르는 것. 컴패스포츠라고 부른 것이죠. 부르는 것에. 부르는 것에 뭐에서 집중했어.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동격이 되죠. 부르는 것 그죠? 전투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해서. 그 전투는 뭔데? 그런 스포츠인데 스포츠 포함하는 실제적인 신체의 접촉, 상대방 사이, 혹은 시뮬레이션된 전쟁 그죠?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컴패스 스포츠에 집중해서 누가 요 사람 아까 말했던 스파이즈는 가스를 그죠? 세웠다 그죠? 만약 스포츠가 대안이라면 무엇을 폭력이 대안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다 찾을 것을 무엇을 역학관계죠 역성관계 반대관계를 했습니다 그죠 반대관계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스포츠를 많이 하면 역성관계니까 줄어드는 거죠 뭐가 전쟁 같은 것이 폭력성이 줄어드는 뭐 사이에 전투 스포츠의 인기죠 인기와 그죠 퀸이 저렇게 이라고 되는 거죠. 뭐 전쟁의 빈도와 강도죠. 강도가 것이라는 거죠. 역성 관계에 있다. 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것이야.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말 다시 하면 전투 스포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축구나 복싱 같은 덜 있을 것 같다. 전쟁은 덜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동료 앞에서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 영역의 파일과 20개의 사회에서의 샘플을 이용해서 즉 분사구문이죠. 지가 이 사람이 사용해서 테스트했다 이 값을 그리고 발견했다. 이 답이란 점이죠. 발견한 결과니까 정당한 관계는 그 사이에 컨테스트로트와 폭력 사이의 상당한 관계는 뭐다? 직접적인 것이다. 뭐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란 말이죠. 역성관계 그의 가설처럼 역성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열리는 것. 스포츠를 많이 하면 폭력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만연하고 보다 인기 있다면 그 컴패스 스포츠가 어떤 사회에서 보다 많을 것 같다? 그 사회는 영역 연루될 것 같다. 이게 어디 어디에 연루되잖아요. 전쟁에 더 연루될 것 같습니다. 더 비교급이 계속 오는 거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래서 결론이죠. 스페이스는 끌어들였다. 그죠? 끌어들였다. 추론했다. 분명한 결론. 개디아라는 결론이죠. 그럼 이 결론이라는 거하고 이게 뭐가 된다? 역시 농익격이 되겠죠. 컴패스 스포츠는 뭐가 아니라 대안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러나 오히려 뭐다? 반영이다. 그죠? 똑같은 공격적인 충동에 대해서 인간 사이에서. 요거 바로 뭐다? 답이. 요 부분을 찾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보시면 그죠? 똑같이 컴패스 스포츠는 뭐한다? 인간의 공격성을 반영하는 거다. 2번이 답입니다. 즉,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꼭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